제목이 밤사꺼전님. 밤사? 네, 아마 사연을 언뜻 봤을 때 그 밤사가 밤과 음악 사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렇게 누가 봐도 내가 쌍년지? 아, 네.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본인의 평소 언어 습관이니까 잘 느껴 쓰세요. 용탐정 유빈. 용탐정 유빈. 진짜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김원식과 유빈의 사연방.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여자 이유빈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그 이별 노래 추천이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거의 PPL이다. 뭐하니? 그만해라. 장구치니 이러면서 아주 네, 뜨거운 반응.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홍보는 그만하도록 하고 일시부로 깨셨어요. 아니 여러분 네. 진짜 노래가 안 좋진 않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네. 좋아서 나는 고마워요. 저는 네. 여기에서 일체 뭐 없습니다. 약간 이거 안티팬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알겠어요. 네, 홍보 대사예요.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길게 지금 사연이 들어왔는데 제목이 밤사꺼전님. 밤사? 네, 아마 사연을 언뜻 봤을 때 그 밤사가 밤과 음악 사이라고 해가지고 20대 후반에서 약간 음악이 나오는 클럽은 아닌데 옛날 음악 나오면서 술 먹으면서 약간 헌팅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요즘 친구들로 따지면 뭐 다모토리라든지 별밤이라든지 뭐 별밤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홍대? 네, 그쪽에 있죠. 혼이 자주 가는 곳? 예? 예?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보스라든지 뭐 되게 나오나? 잘 나오네? 더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합성이 가능한 맞아요. 그런 술집이죠. 그래서 이 밤사를 굉장히 증오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밤사꺼전님의 사연, 저 유빈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들려주시죠. 킁킁. 네, 밤사꺼전님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밤사를 증오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어플을 통해서 만난 친구죠. 그래도 마음이 잘 통해서 예쁘게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몸이 아파서 만나지 못하는 주말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저녁이 되니 좀 살아난 것 같다, 괜찮아진 것 같다 하면서 친구랑 커피 한잔 하고 올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하는데 굉장히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심지어 옆에서 합석하실래요? 이런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대박. 이게 뭐예요? 대박. 화가 난 저는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고 여자친구는 강남 밤사에 있다. 솔직히 얘기했구나. 분명히 친구랑 커피를 마시러 나왔는데 친구가 너무 막 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한 게 너무 미웠지만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네네. 또 시간이 지나 이제 12시 자정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오지 말라고? 너무 걱정이 된 저는 그냥 무작정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밤사이 가도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찾아 그걸? 전화도 안 받고요. 한참을 찾고 한참을 전화를 했지만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서 결국 여자친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이구. 제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죠. 완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치 엄청 걱정되지. 너 어디야? 내가 찾으러 갔었어 이렇게 하니까 오빠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왜? 우리 헤어져. 어? 갑자기? 오 그러게요. 이렇게 전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에게 거짓말한 애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었어요. 약간 자존심 있네. 나도 생각 없었다. 하지만 내가 차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열받지. 도대체 여자의 심리는 뭘까요? 사연방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렇게 익스트림한 사연이 들어오나요? 나 침 넣을 것 같아. 갑자기. 침은 뱉지 말아다오. 이거 어떡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직접 찾아서 오는 게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 솔직히 무섭다고 할 입장이 아니지 않아요? 제 보기엔 딱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렇게 누가 봐도 내가 쌍년지? 네.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본인의 평소 언어 습관이니까 잘 느껴 쓰세요. 네. 누가 봐도 쌍년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가면 넌 그러니까 뻔하잖아. 남자가 넌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저쩌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막 미안해 하면서 사귀던지 아니면 남자 쪽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하던지 하겠죠? 그러니까 선수를 친 거예요. 전형적인 딱 그거네요. 예.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 동시에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이날 약간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헤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터트린 거일 수도 있나, 이날? 근데 헤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행동을 조심해요. 어, 그래. 왜냐면 헤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건 얼른 헤어지고 싶다는 거. 아, 여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헤어질 여지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나? 그래요? 이런 식으로는 안 해. 뭐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막 이렇게 괜히 거짓말하고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이 사연을 보낸 남성분에게 큰 마음이 애초에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첫 만남으로 거슬러 가야 될 필요도 있네요. 어플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이게 소개팅 네네. 어플의 약간 폐단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약간 주선자인 친구한테 그럼 안 되지만 말할 수라도 있겠죠. 네 친구 뭐냐. 얘가 이렇게 했다. 이럴 수라도 있는데 이렇게 이 여자가 짝년짓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남자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플 고객센터에 연락해야지. 응? 누구요? 어플 고객센터. 그분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아, 연결고리니까. 그분은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 고객센터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채로 만난 사람들은 좀 짝년짓을 하는 경우가 많죠. 쌍놈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걱정돼서 찾아간 건데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쑥 막 찾아오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럽거나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쁜 짓을 안 한 상황이야. 그냥 친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친구랑 뭐 동네로 술을 먹으러 갔다. 근데 이제 걱정돼가지고 막 불쑥 데리러 오고 이런 거. 좀 별로예요. 약간 친구 보기도 민망할 것 같은데 무슨 물가에 내놓은 아이도 아니고 막 그렇게 과잉보 막 하고. 오히려 먼저 여자가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이러면 몰라도. 당연히 그래서 왔다 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건 약간 신뢰 관계가 애초에 두 분 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굉장히 특이점을 발견한 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전화가 와. 그럼 나가서 최대한 조용한 데서 받는 게 먼저인데 술 취해서 막 받은 건가? 그냥? 그런가? 정신없어서? 술 취해서 받은 건가? 안 받죠 그럼 차라리. 아이고 본인 경험. 네? 본인 경험. 뭐요? 뭐요? 네 아무튼 아니 안 받던지 아니면 나가서 받던지인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매장에 이거 벨 누르는 물 좀 달라 하려고 벨인 줄 알고 눌렀다가 핸드폰이었던 거지.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잖아. 여보세요?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진짜 남성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너무 화나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게 다시 잘해볼 생각이 없다라는 게 그럼에도 미련이 남는다라고 저에게 상담을 보냈으면 그럼 너무 화가 나요. 진짜 텐데. 답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솔직히 이런 사람 그냥 빠른 손절이 최고입니다. 근데 원식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여자분이 강남 밤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사가 아니던지 강남점이 아니던지 절대 아니지. 이게 어쩌다가 너의... 술 취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치 노출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너의 평소 생활 행태니? 그래서 너가 녹음이나 촬영 날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신사역이에요, 이게? 저 어디든 신사예요. 어디든 저는 신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깻메이트 촬영 장소가 신사에 있는데 맨날 신사래요. 근데 어떨 때는 10분 만에 오고 어떨 때는 30분 만에 오고. 신사.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저 보기엔 딱 봐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 우연이라도. 그렇죠. 왜냐면 12시쯤에 갔는데 없었잖아요. 근데 12시에 간다고 했으니까 도착했으면 한 12시 40분, 1시 이때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밤사에서 만났는데 1시에 이미 애프터를 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아예 강남 밤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명탐정 유빈. 빰빰 명탐전 유빈. 진짜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쵸. 사실 이건 진짜 좀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별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요. 뭐 범사꺼전님이 일단 심리가 궁금하다라고 어차피 잘해보고 싶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여자의 심리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심리를 지금 유미 씨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여자의 심리요? 네, 이 여자의 심리. 이래야지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남성분이 상처를 덜 받고 아 이런 거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여자분은 원래 놀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어디 페이스북에서 예쁜 커플을 봤나보지? 그래서 나도 정착해보겠다 하고 이제 어플을 통해서 만난 거죠. 근데 만난 것도 솔직히 말할게요. 이 밤사꺼자님을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외로워서? 같이 다녔을 때 나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가닥을 못 버린 거지. 약간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의 정착하는 연애를 했을 때 쉽게 지루함을 느껴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피곤해 그냥 아주. 질문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너지? 아니야. 너무 심리를 자세히 알고 있어. 범인은 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나. 어. 아니 그래 그래요. 너무 심리 추적이 너무 유려했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피로함을 빨리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만나가지고 친구니까 얘기를 했겠지. 아, 뭐 어떻게서 만났는데 막 아 뭐 밥도 잘 사주고 좋은데 너무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재미 없어. 호감도 안 가. 아저씨 같아. 그냥 뭐 어,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겠죠. 그렇게 너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 그래 뭐 그런 게 어딨어 오늘 놀기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항상 가자 이래가지고 아 어제는 뭐 만나자 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머리 감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프다 했어 막 이러다가 밤사 가자 해서 간 거죠. 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진동벨인 줄 알고 잘못 받고 그 와중에 위치만 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된 거야. 근데 여기 또 시간을 보시면 12시에 간다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간 거 한 12시 40분에서 1시 그리고 다시 됐겠지. 집에 돌아왔을 때니까 한 1시 반 그쯤 됐을 때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밤사 가서 잘 안 됐어. 얘도 잘 안 된 거야. 잘 안 됐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아우 집에 가자 하니까 현타가 오면서 이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짜증나 그냥. 아 막 미안하다고 하기도 짜증나고 뭐 어차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헤어짐을 받을 바에야 아우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전화 한 70통 찍혔겠지. 그러니까 저게 왜 이러냐 구질구질한 아저씨 같은 게 구질구질하기까지 하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진짜? 아주 전형적인 나쁜 여자라고 할 수 있죠. 프로파일러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추격 프로파일러인 것 같아요. 제가 봐. 네. 거의 표창원 씨예요 지금. 표창원이에요 지금. 진짜. 이 밤사꺼자님께 아마 이 여성분의 심리가 어땠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거의 묘사를 책으로 써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여성분이 거기서 오빠 미안해 하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안 한 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밤사꺼자님에게는. 그냥 서로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이런 분끼리 만나라고 하고 밤사꺼자님께서는 보다 더 좋은 여자, 건전한 여자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아마 어플을 통해서 한번 데여가지고 또 어플을 통해 만나실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밤사꺼자님의 사연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 하시고 싶은 말씀, 주제 그쵸?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내가 더 짱 연놈들이랑 만나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개새끼 선발대회를 저희가 한번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 오늘 네.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이었고요. 사연 있는 여자 이유빈이었습니다. 안녕.